첫 소식은 최순실 씨 재산 관련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을 겨냥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 씨의 은닉 재산이 파악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을 언급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400개 내지 500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통치 자금이 흘러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뒤 최 씨 일가의 거액의 뭉칫돈이 채권 형태로 들어왔다는 주장은 나왔었지만 정부 당국이 박정희 비자금 조사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부가 종족지 와가지고 하여튼 막 어마무시하게 그런 거가 앞서 박영수 특검은 최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했지만 불법적인 재산 형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재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광범위합니다. 의혹이 가는 모든 부분은 자료를 다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이라서. 한 후보자의 답변은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과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의혹까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